네, 오늘 보합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상승장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보합 권장 예상하면서 선익 시스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대한항공에 주목하고 있고요.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보합 권장 예상을 하면서 소카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역시 보합 권장 예상을 하면서 은행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 권장 전망을 하면서 SM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완화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최근 코로나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제로 코로나에 대한 현실적인 방법이 좀 불가능하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중국 정부가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방역 발표가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아시아 증시의 반등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사실 전일 강한 상승 출발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시장이 종가적으로는 뭐 하락 마감했던 부분들은 결국 코로나 지금까지 있었던 중국의 정책이 애플의 좀 폭스콘의 생산량을 좀 감소시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좀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아이폰 14의 프로 생산량이 급격하게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실적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이 이루어졌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런 흐름들은 한국 증시에는 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애플은 좀 하락을 했지만 부품주들은 좀 상승을 했던 흐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오래갈 이슈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을 주목하면서 관망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 중국 시장이 출발하는 10시 30분 전후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에는 이미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좀 보합권 내에서 좀 관망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들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 선물 시장에서의 외도적 현상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좀 업종별로 좀 중소형 주 섹터들의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의 순환매를 좀 노려보시는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코로나 완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소비주들, 전일에는 좀 화장품주들이 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 쪽에서의 순환매가 좀 다소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쪽도 지속적으로 좀 최근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그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매매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순환매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자, 어제 중화권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에도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전략을 저희가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에 이제 코스피 2400에 대한 지지력은 확보된 것들로 확인이 됐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1선이 딱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21선의 지지력 테스트가 다시 한번 있을 것 같은데, 대체로 뭐,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나서는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은, 오늘 21선 지지력 여부는 또 확인은 필요할 것 같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의 리오프닝은 중국의 내수가 살아나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무역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좀 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완제품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국의 이제 수출보다는 내수에 그 내수 수요에 더 민감하게 좀 실적에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완화를 하거나 이런 폐지 정책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그 대중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될 수 있고 그러면은 월간 무역 수지가 흑자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기업들의 실적의 이익의 증가와
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실적 컨센서스 하향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가 성공하거나 조기 완화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거의 2년 넘게 지금 계속 이렇게 눌려져 있던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제 뭐 하루 좀 강하게 올라갔다고 해서 오늘 뭐 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법 단기적인 영향 그 이슈가 아니라 제법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좀 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실적이 확연하게 그 실적 대비 확연히 싸거나 아니면은 실적 성장성이 확연히 확신이 있는 것 쪽에서는 좀 배팅을 해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정책 완화로 중국의 리오프닝에 들어갈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탈피가 가능하다,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선익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때 과거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장비 쪽에 대한 제조 판매가 이루어지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업들이 XR 관련된 흐름들에서 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애플에서도 출시를 예정을 앞두고 있고 거기에 따른 좀 시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도 메타버스라든가 OTT 그다음에 1인 방송에 대한 산업 성장에 대해서 육성 발표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여전히 시세는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테마만큼의 상승세를 좀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는 좀 시세가 있었기 때문에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사실 뭐 파동 자체가 뭐 연속적인 흐름들이 강하게 나오는 장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 반등권을 좀 노려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선익시스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려 하겠습니다. 네, 선익시스템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창원 부장님. 네, 오늘 대한항공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좀 급등을 했는데 그 영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사실 승인했다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만으로 항공주가 이제 급등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그 이슈로 인해서 이제 같이 좀 그게 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5개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올해와 2024년까지 실적 컨센서스가 대거 올라갔고 올해 연간 영업이익 3조 전망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서스는 2조 2천억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분기 8천억 예상을 해서 3조 2천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9조 2천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연간 3조 버는 기업이 이제 시가총액 9조 수준이라는 거는 너무 싸다고 좀 보고 볼 수 있겠고요. 여객 매출이 좀 폭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화물 매출이 줄어드는 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화물 매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호황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국제선 실적이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하면서 실적이 화물 매출 줄어드는 것보다 월등히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 부채 비율이 239%입니다. 내년에는 190% 정도이고 내후년에 170% 예상이 되는데 대한항공이 이종 역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200%일 때가 한 번 딱 있었거든요. 근데 2007년도 그때 한 번 있었는데 그 이후로 200%대 부채 비율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한항공이 부채 비율이 200%일 때 영업이익에서 10배를 받고 5배일 때 6배일 때 받았던 거를 감안했을 때는 영업이익에서 10배를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그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 만약 하나의 기업으로 봤을 때는 합산에서는 400% 정도의 부채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 배수 7배를 줄 수 있다고 봐서 올해 기준으로는 사실 시가총액 21조까지 갈 수 있고 내년 실적 시장 컨센서스 기준으로도 15조에서 16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5조, 16조 보게 되면은 타겟팅 주가가 4만 2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시가부터 해서 주가 변화 크지 않고 눌릴 때는 그래서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단기보다도 좀 길게 보면서 한 4만 2천 원까지 전고점까지 신고가까지 한 타겟팅 한번 해봐도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영국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을 사실상 승인한 점, 그리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